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강력 범죄들은 대부분 원룸과 같은 다세대 주택 등에서 벌어집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데 생활 민원을 비롯해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CCTV는 범죄 예방과 더불어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생활 민원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보안이나 방범 이런 부분들이 관리소가 없는 한계로 인해서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원격으로 저희가 방범이나 보안을 우리가 확보를 해준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더 편하게 안심하게. 안전 등 방범 강화와 생활 민원 해소를 위해 LH 전북 본부와 SK 브로드밴드를 중심으로 도내 케이블 사업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인데 대상은 도내 다세대 주택 등 471곳 5천여 세대에 이릅니다. 예, 이번 그 업무 해박을 통해서 그동안 방범과 보안이 취약한 저희 LH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거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전주 방송 등은 임대주택 안팎에 CCTV를 설치하고 LH 전북 본부는 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안전과 편익을 제공합니다. 이번 LH 전북 본부의 저소득층의 보안을 위한 첫 사례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저희 SK 브로드밴드가 TV로 통합을 통해서 케이블 3사와 함께 LH 전북 본부와 전북 도민의 안전에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MOU의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LH 전북 본부는 앞으로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지속 매입하며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세대 주택 등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뉴스 박원기입니다.